안녕하십니까. 골때녀 수태천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올스타전, 시즌2 올스타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올스타전에 조금 실망을 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아주 칭찬할 만한 이벤트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고가 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2 올스타전에 대해서, 실망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영희대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영희대전이라는 것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박선영의 영, 송소희의 희, 양 팀의 대표되는 선수들 이름을 따서 영희대전, 영희 올스타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정말 아주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블랙팀. 블랙팀은 시즌 1의 슈퍼리그에 진출한 팀, 그러니까 시즌 1의 1, 2, 3위 안에 들어서 진출한 블라방, 국대 패밀리, 월드 클래스 선수들로 구성이 된 블랙팀. 그리고 화이트 팀은 시즌 2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진경 선수를 뺀 모든 선수들이 다 시즌 2에 새롭게 합류된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 다 다음 화면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땡땡땡 있는 팀이 이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영희대전, 박선영의 영, 송소희의 희, 이로 대표되는 영희대전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팀이 유니폼이 좀 블랙에 가까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블랙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쪽 팀 유니폼 보시면 알겠지만 화이트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화이트팀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팀부터 보면 골키퍼의 노윤주, 그리고 수비수의 유빈과 김승희가, 그리고 미드필더의 이예정과 김진경이, 그리고 공격수에는 윤태진과 득점왕 송소희가 이렇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위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선영으로 대표되는 블랙팀의 골키퍼는 안혜경, 그리고 수비수에 심하은과 박승희가,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전미라와 그리고 박선영이, 그리고 공격수에는 서동주, 시즌1의 득점왕이었죠. 그리고 사오리. 이렇게 둘이 공격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즌2 선수들로 구성된 화이트 팀에 주명이 빠졌어요. 주명이 빠졌는데 거기 이제 김진경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진경 선수는 시즌1 때도 뛰었잖아요. 김진경 선수를 빼면 6명 모두가 시즌2에 합류한 새로운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즌1 선수들하고는 맞붙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블랙팀이든 화이트팀이든 둘다 서로 한 번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그 선수들이거든요. 모두 다. 그런데 김진경 선수 혼자만 유일하게 시즌1 팀하고도 상대를 해보고 시즌2하고도 상대를 해본 그러한 선수가 있고, 김진경 선수가 지금 화이트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주명 선수가 없는 화이트 팀, 글쎄 조금 뭐 글쎄요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팀, 우수한 팀은 맞습니다.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저는 박선영 선수가 있는 팀이 이긴다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시즌 2 올스타전 실망한 이유들 해서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